융해도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융해도는 녹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과학적으로 정의를 얘기를 하면 용매 녹이는 물질 100g당 용질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량을 그람수로 표현을 한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단 이제 용해도를 표현을 할때 그람이란 단위 붙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얘는 기준이 용매 100g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만 볼게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학창 시절에 이렇게 보시면 과학에서 되게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좀 많이 괴롭혔던 그런 문제들인데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바로 용해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온도예요. 이쪽이 용해도. 이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 아까 우리 끓는 점도 외부 조건이 같으면 무조건 똑같은 값 갖는다라고 했는데 용해도도 외부 조건이 같아야 일정한 값이지 조건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어쨌든 외부 조건이 같으나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용해도는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역시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 세기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자, 온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고체는 용매는 주로 이제 그 액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체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녹아. 그런데 기체는 그 반대예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안 녹아요. 자, 사이다 같은 거 상온에 딱 보관하면 빵빵해져요. 잘못하면 터집니다. 왜? 안쪽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용해도가 낮아진다. 잘 녹지 않더라.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면 칙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 아시겠죠? 자,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는 바뀔 수 있지만 온도가 일정할 땐 용해도는 변하지 않는 값.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세기 성질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용해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재결정, 분별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 용해도 차,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방법이 바로 분별 결정 또는 재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무슨 과정이냐면 일단 용매 두 종류의 물질, 혼합물이죠. 물리적으로 섞여 있어요. 녹여요, 둘 다. 녹인 다음에 하나의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거야. 그러면 내가 온도를 쭉 낮춰버리면 그 물질은 더 이상 녹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그래프 상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완전히 다 최대로 녹은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거보단 더못 녹아. 이거보단 더못 녹아. 그래서 온도를 낮춰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고체를 최대한 녹였어요. 그리고 이 용액의 온도를 낮춥니다. 온도를 여기까지 딱 낮췄어요. 그럼 얘는 이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여기인데, 이만큼이 오버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만큼 쭉 그냥 빠져나오더라 얘기예요. 다른 말 석출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덩어리져서 나온다. 결정으로 나온다. 그래서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재결정은 이제 불순물 제거하는 건데 지금은 두개 구분 안 할게요. 이건 뭐 간단한 얘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물질을 물리적으로 분리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혼합물을. 또 하나 요거 말고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녹는 정도,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 추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녹차를 우려낸다. 녹차 티백을 물에 넣었어요. 그러면 물에 녹는 성분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껌이 옷에 묻었다. 짜증나죠? 그럼 그거 닦으려면 물로 안 닦입니다. 왜냐하면 물하고 껌은 안 섞여요. 근데 껌이 섞이는 물질이 있어. 그게 바로 뭐, 예를 들면 신나 같은 거. 신나와 껌은 섞이거든요. 그리고 걔를 부어서 걔를 녹여내는 거예요.